오늘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의미 있는 행사를 전해드리는 동네 한바퀴입니다. 저는 지금 달서구의 한 주택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달서구의 행복나눔센터 어사또 출동팀이 나와 대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청소와 전기배선, 도배를 해드렸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내 자식도 하나 더 안 도와주는데 여러분이 오셔갖고 이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달서구의 어사또 출동팀은 조손가정집이나 노인가정집 등 형편이 어려운 집을 찾아 이렇게 청소 자원봉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각 구청마다 이런 자원봉사팀이 많이 생겨나길 기대해봅니다. 경산시청 주차장에 다양한 농특산물이 즐비하게 자리했습니다. 경산시가 설맞이 농특산물 직판 행사를 마련한 것인데요. 내일까지 계속될 이번 직판 행사에서는 경산에서 재배되는 대추와 친환경 쌀을 비롯해 각종 대추 가공식품과 사과, 축산물 등 다양한 농특산물이 시중보다 10에서 20% 싼 값에 판매됩니다. 칠곡군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는 명사와 함께하는 둘목장터가 열렸습니다. 둘목장터는 매달 두 번째 목요일 명사를 초청해 열린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것으로 오늘은 주역 강좌가 열렸는데요. 명사와 함께하는 둘목장터에서는 이렇게 명사의 강의를 들으며 교양도 쌓고 잡곡과 채소, 과일을 산지 가격으로도 구입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장터입니다. 동네 한바퀴 정미옥이었습니다.